자, 그래서 회원이 책한권 읽어왔죠. 시작해볼까요? 바와우. 바우와우. 오케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개 짖는 소리가 우리는 멍멍 이렇게 들리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귀에는 멍멍이 아니고 뭐라고 들린다? 바와우 이렇게 들리나 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멍멍인데 왜 바와우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This is lucky. This is lucky. 자, 그래서 this is는 누군가를 뭐 하는 표현이다? 소개할 때 this is 한 다음에 뭐 이름이나 아니면 뭐 나의 아빠야, 우리 형이야, 뭐내 여동생이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this is는 뭐할때 쓰는 거다? 소개할 때 쓰는 거고요. 이름이 lucky니까 이게 암컷 같아요, 수컷 같아요? 수컷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럭키 대신에 암만 길어봤자 뭘 쓰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렇죠. He's my dog. He is my dog. 오케이. 자, 이거 누군가 대신하는 말이라 해요. T는 누구 대신 왔어요? 그렇죠. 오케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오늘 럭키 길고 귀찮고 아까 앞에서 이미 얘기한 적 있으니까 암만 길어봤자라고 해요, 이걸. 암만 길어봤자 당연히 한명 또는 한 마리고. 왜? 한명 또는 한 마리고 수컷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뭐 했어요? 힐을 했죠.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힐 베리 빅. He is very big.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Lucky. 원래대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됐다? Lucky is very big. Lucky is very big. 자, very big만 한번 볼까요? Very big의 뜻은? 매우 큰. 그렇죠. 매우 큰. 무슨 시 덩어리예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게? 만약에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한번 읽어볼까요? Very big. 이건 무슨 뜻이야? 하나의 매우 큰 하나의 개, 이런 뜻이죠. 얘가 어떤이고 얘가 것이죠. 오케이. 얘는 이름씨라고 해요, 이름씨. 어떤 씨는 이름씨를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고요. 어떤 씨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어떻다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 짖는, 지금까지 읽었던 거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개 짖는 소리가 뭐라고 들렸어? 와우 들리니까 이제 소개합니다. 얘는 누구다 이러고 나서. This 그렇죠? is lucky. This is lucky.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를 얘기했어. He is my dog. 그 다음에 럭키의 특징을 얘기했어. 어떤 녀석인지. 어떤 녀석이다? 매우 큰 녀석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아! 누가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니까 또 소개합니다. This 그렇죠. This is Tanya. is Tanya. This is는 어떨 때 쓴다? 소개할 때 쓴다 했죠. 근데 이름이 Tanya니까 남자 같아, 여자 같아. 그래서 다음부터 암만 길어봤자 뭘 해요? She. 그렇죠. 그래서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자, my sister의 뜻은 나의 여동생, 뭐 언니, 누나 뭐 이런 뜻입니다. 여자 형제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my sister의 뜻이 나의 여자 형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구는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렇지. 그녀는 누구니? 라고 묻는 말이네요. 됐습니까? 요것만 읽어볼까요? Is she? 이것만 읽어볼까요? Okay. Is she 하니까 뭐 하고 싶어졌어? 묻는 말 만든, 묻는 느낌이 막 들죠. 하지만 she is 하면 대답하는 말이 되는 거죠.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she? 했더니 대답이, She is my She is my sister. sister. She is my sister.
오케이.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서 제일 먼저 아 소리 났고 어 얘 누구야 소개 This is Tanya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했어. 그러면 다음은 얘가 어떤 애인지를 얘기할 거야 아마. She is noisy. 시는 누구 대신 왔어? Tanya. Tanya is noisy. Noisy의 뜻은 시끄러운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또 어떤 시 앞에 뭐 있어? 비동사. 합쳐서 시끄럽다. 어떤이 어떻다 된다 했죠.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있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Be good. 오케이. 뭐 좋구나 이런 뜻도 있고요. 잘 지내라. 싸우지 말고 착하게 굴어라 이런 뜻이에요. Be good. 오케이. Dad. 또 소개하고 있죠.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자, my dad.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He죠. 그래서 다음 문장부터 my dad 대신에 he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He is tall. He is tall. 그래서 he는 뭐 대신 왔고 그냥 dad가 아니고 my dad. 앞만 길어봤자 왜 그러냐면 얘가 나의 아빠란 뜻이고 나의 아빠 몇 명? 한 명. 그렇죠. 당연히 한 명이죠. 남자야 여자야? 남자. 그러니까 he죠. 톨의 뜻은? 무슨 씨? 또 앞에 비동사 합쳐서 키 크다 됐습니까? 키 크다 라고 쓰려 했는데 선생님 바빠서 이상하게 썼어. 너무 또 꼬집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My dad is tall. He is tall. Okay. 다음 또 소개합니다.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그래서 this is 계속해서 누군가 소개할 때 쓰는 거라 했고요. My mom은 당연히 앞만 길어봤자 여자 한 명이니까 she죠. 그래서 다음 문장부터 she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She is chubby. Chubby의 뜻은 통통한이니까 또 어떤 시고 합쳐서 통통하다. She는 뭐 대신 왔다? My mom is chubby. 엄마가 들으면 화내겠다, 그렇지? 마, 내가 통통하다고 내가 얼마나 날씬한데? She is chubby. Okay. 계속해서 This is my grandfather. 라고 또 소개하고 있죠. This is my grandfather.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야, 외할아버지야? 외할아버지죠. 어, 엄마의 아빠가 외할아버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He는 뭐 대신 왔다? My grandfather is my mother's father. 만약에 my father's father 였으면 무슨 할아버지야? 네? My father's father면 친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몰라요? 알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점 찍고 S 하면 무슨 뜻이다? 누구누구의 란 뜻이다. 됐습니까? My grandfather is my mother's father. 오케이. 계속해서 This is my grandmother. 또 소개하고 있고요. This is my grandmother. Grandmother. 앞만 길어봤자 she죠. 그래 다음부터 she가 나오네요. She is my mother's mother. She is my mother's mother. She는 뭐 대신 왔어? My grandmother. 그렇죠. My grandmother. Mother is my mother's mother. 와우, mother 되게 많이 나오네. 원래대로 읽어볼까?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오케이. 그러면 외할머니야, 친할머니야? 외할머니. 외할머니죠. They are kind. 오케이. They는 누구 대신 왔어? They는 grandfather.
My grandfather. Grandmother. And grand. 원래대로 읽어볼까요? 네? 원래대로 읽어볼까요? My grandfather's and grandmother's are kind.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is kind. 원래대로 읽으면 뭐였다고요? 네? 원래대로는 원래 앞만 길어봤자 안 하면 원래대로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그렇지.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할 뻔했어. 근데 뭐가 있는 덕분에 앞만 길어봤자가 있는 덕분에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해도 된다? They are kind. Kind의 뜻은 친절한 이란 뜻도 있지만 나중에 종류란 뜻으로도 만나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친절한 이란 뜻이고 친절한 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네요.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가 있는데 데이랑 같이 쓰는 건 뭐니까? are니까 여긴 당연히 they is 아니고 they am 아니고 they are 하는 게 당연하죠? 네. 됐습니까? Okay,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네. 계속해서 I'm home. Okay, 자, 그래서 I'm은 I am의 줄임말이고 home의 뜻은 집. 이란 뜻도 있지만 집에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집에란 뜻이고 집이란 뜻일 때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지만 집에란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오케이. 그렇죠. 이다와 있다가 있는데 여기서는 집에 이다야 집에 있다야. 집에 있다. 그렇죠. 있다. 원래는 있다란 뜻인데 있다란 뜻이랑 오다란 뜻이랑 비슷하게 쓰기도 해요. 집에 왔으니까 집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어디에 있니? 넌 어디 왔니?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물어보면 되느냐? 혹시 알까요? Where? Okay.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나 집에 있어. I'm home.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했더니 대답이 I'm home. 너 어디 있어? 난 집에 왔어. I'm home. 됐습니까? 자, home이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집에라는 뜻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home은 좀 특이한 녀석이야. 자, 이건 그러면 누가 한 말이냐? 남자 형제가 한 말이죠? This is Brian. This is Brian. This is 또 소개하는 말이고요. Brian은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그래서 다음부터 뭐가 나와? 안만 길어봤자 he가 나오죠. 그래서 He'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He는 이번에 누구 대신 왔어? Brian is my brother. 됐습니까? Okay. My broth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 그렇지. 아이고. 가르쳐주고 잘 기억하는구나 오랫동안. 오케이. 그래서 그는 누군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고 Who is he? Who is Brian? 했더니 He's my bro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Brian의 성격이 어떤지 아니면 특징이 어떤지 어떤 시를 써서 얘기하겠죠 또. He is strong. He는 누구 대신 왔고 브라이언 대신 왔고 strong의 뜻은 힘센 강한 튼튼한 이라는 어떤 시니까 또 앞에 비동사 썼습니다. Okay, Brian is strong. He is strong. Okay, 계속해서
미야옹. 우리는 야옹으로 들리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 귀에는 뭐라고 들리더라?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아니고 미야옹. 오케이. 그렇죠. 소개하 다음에 또 소개하는 말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맨날 소개할 때 쓰는 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This is Molly. This is Molly. This is Molly. Molly는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그래서 암컷 고양이 모양이죠. 그래서 다음부터 얘를 암만 길어봤자 해서 뭐가 나와요? She. She가 나오니까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오케이. 여기 접지구 S 왜 했는지는 알죠? Brian 고양이야. Brian의 고양이야. Brian.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She는 뭐 대신 왔어? 오케이. 그래서 몰리는 누군데? 오케이. 그래서 몰리가 누군지 묻고 답해 볼까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몰리는 누구니? 예, 몰리는 누구니? Who is Molly? 했더니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오케이, 계속해서 She is small and cute. 뭐라고요? She is small and cute. She is small and cute. She is small and cute. 씨는 누구 대신 왔어? 멀리. 스몰의 뜻은 작은. 큐티의 뜻은 귀여운. 둘 다 무슨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네요. 그래서 작다 그리고 귀엽다. 멀리 is small and cute. 오케이. 그 다음 잠깐만요. 내가 누구게? 누구는 어디 팔아볼 거 없네. 뭐라고요? Who am I? Who am I? 헤이, 뭐 밖에서 눈치를 보냐? 어? Who am I? 됐습니까? 헤이, 누군지 궁금할 때 쓰는 거 뭐? Who죠. 그래서 자기 소개합니다. I am Robin. I am Robin. Robi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누구니? Who is 너는 누구니 아니에요? 넌 누구니? Who are you?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했더니 I am Robin. Okay. 그래서 I am handsome. I am handsome. Handsome의 뜻은 무슨 시? 앞에 미동사. 소개하네요.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오케이. Love의 뜻은 사랑. 뭐라고? 사랑하는 이야? 사랑하다죠. 사랑하는 이었으면 여기 비동사 넣어야지 사랑한다가 되는데요. 오케이. Love의 뜻이 사랑하다니까 무슨 시? 그래. 하다시. 예, 어떤 시가 아니고 하다시니까 I am love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냥 비동사 없이도 누가 다가 완성됐어요. 누가? 내가. 뭐한다? 사랑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있다?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있다?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뭐가 숨어 있다? 무슨 뜻을 가진? 하다. 하다란 뜻을 가진 두가 숨어 있죠. 그쵸? 그 다음 my famil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직 안 끝났어요.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죠? 누구? 나의 가족.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까? 넌 누구를 사랑하니? 이거 어디서 튀어나왔어? 얘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뜻이 뭐고? 그러면 무슨 씨야?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고?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가 여기 숨어 있다가 야 묻는 말 만든대. 야 물어보는 문장 만든대. 그러니까 나는은 너는으로 바뀌고요. I는 you로 바뀌고요. 여기 숨어있던 do는 you 앞으로 가서 do you. 오케이 읽어볼까요? Do you love? Do you love? 얘도 읽어볼까요? I love. 어느 게 묻는 느낌 들어? Do you love? 오케이 그래서 절대로 are you love 하면 안 돼요. I love 할 때 비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하다시입니다 대신에.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 Are you love가 아니고 뭐다? Do you love? Do you love 해야 되는 이유는 전부 누가 무슨 씨라서 일어난 일이야? Love가 하다시고 그 속에 두가 숨어있기 때문에 Do you lov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 you love? 했더니 대답이 I love my family.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